네,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표준은행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같이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수풀을 만드는 과정, 수풀의 의미를 살펴봤었죠. Buyer Entity ID를 먼저 뽑아냅니다. 이전에 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Buyer Entity를 뽑아내고 Sell Entity ID도 구성합니다. Sell Entity와 Sell Entity ID를 둘다 뽑아내는 도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Sell Entity ID 부분이 있고, 그리고 셀 엔티티 그 자체도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놨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놓은 이유가 셀 엔티티에서 대해서 델타 에어라인이고, 얘가 어느 국가에 소속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수풀 아이디가 무엇이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러, 이 엔티티가 소속된 수풀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에 소속되어 있다, 혹은 할림읍에 소속되어 있다, 제주시에 소속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죠. 택시에이션 아이디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구성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에어라인, 이전에 헤어샵으로 되어 있던 걸 바로 잡아놨어요. 그죠? 이메일도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엔티티입니다. 위의 고유한 아이디는 따로 한번 뽑아놨어요. 이 아이디, 이걸 가지고 다른 데좀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어 수플 아이디로 볼까요? 바이어 수플 아이디는 바로 여기서 그냥 수플 아이디를 뽑아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수풀 아이디를 뽑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풀들 속에서 요 해당되는 수풀 아이디를 뽑아내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도 되고, 혹은 바이어 수풀을 그냥 그대로 뽑아낼 수도 있죠. 요걸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렇게 바이어 수풀 아이디를 뽑아내거나, 아니면은 바이어 수풀 그 자체를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뽑아내는 것도 이어지는 과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필요 없고, 그리고 셀러 수풀 아이디를 뽑아내는 과정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뽑아내고 있고, 셀러 수풀도 우리가 검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셀러 수풀 그 자체를 우리가 보류한다면은, 여기서 셀러 수풀 그리고 select 수풀 하거나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은 상관이 없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수풀 그 자체를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뭐가 틀렸네. 이렇게 셀러 수풀을 구성합니다. 여기 셀러 수풀입니다. 셀러 수풀이 지금 할림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오렌지 카운티를 생각했었는데, 제가 할림 쪽으로 매칭을 한 모양입니다. 할림업이에요. 할림업. 제주시 할림업. 델타 항공의 본적지가 제주시 할림업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로 바로 잡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 그런 다음 우리 해야 될게 뭐냐니까, 이 바이어와 셀러의 파이낸셜 리포트를 생성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보시면은 리포트가 있어요. 리포트 부분이 있고, 파이낸셜 리포트가 있고, 그죠? 파이낸셜 리포트를 보시면은 파이낸셜 리포트에 밸런스 시트, 내차 대조표라고 하는 겁니다. 있고,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이고,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표죠. 그리고 나머지들도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에쿠티 스테이트먼트, 지분표, 컴프리헨시브 인컴 스테이트먼트, 컨솔리데이티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결합재무제표라고 부르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파이낸셜 리포트를, 하나의 파이낸셜 리포트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홍길동과 성춘향의 헤어샵도 이러한 파이낸셜 리포트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델타 항공도 이러한 파이낸셜 리포트들, 그죠? 이러한 리포트들을 갖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밸런스 시트를 먼저 보죠. 밸런스 시트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갭 어카운트가 있죠. 표준은행의 어카운트이고,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은 밸런스 시트, 대자대조표를 구성하는 회계 항목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인컴 스테이트먼트도 있어요.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역시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계정 항목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번 표준은행 강좌 아니라 표준은행 요 에피소드 이어지는 것이 국가재무제표예요. 그 아마 에피소드 110번 정도에서 여기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캐시플로우는 캐시플로우에 맞는 이러한 계정들, 회계 계정들, 회계 항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을 갖도록 구성을 한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왔어. 돌아왔,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파이낸셜 리포트를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홍길동과 HS는 홍길동과 성춘향입니다. HS, 델타는 델타 항공입니다. 그죠? 그래서 리포 인서트 파이낸셜 리포트를 엔티티 아이디는 바이얼 엔티티 아이디, 그러니까 구매자입니다. 구매자 엔티티 아이디를 넣고, 또 수풀 아이디는 바이어의 수풀 아이디,
역시 지금 바이어는 홍길동과 성춘향 HS죠. HS로 해서 파이낸셜 리포트를 구성합니다. 파이낸셜 리포트의 항목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밸런스 시트, 잉급 스테이트먼트, 다 있고 엔티티 아이디, 수플 아이디 되어 있죠. 엔티티 아이디와 수플 아이디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추가하는 거예요. 엔티티 아이디와 수플 아이디. 그래서 홍길동과 성춘향의 재무제표를 일단 기본 틀을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 다음에 델타 항공의 재무제표의 기본 틀도 구성을 하죠. 두 번째 게 제 델타 항공입니다. 그죠? 화면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못 보셨죠? 델타 리포트입니다. 그런 다음 밸런스 시트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밸런스 시트는 얘는 어디에 속하나요? belongs to financial report입니다. financial report에 소속되는 형식으로 구성을 하죠. 대차 대조표죠. 대차 대조표도 역시 두 개를 만듭니다. BS1, BS2. 그죠? 뭐 BS1, BS2 해도 되고 그냥 HS 뭐 어쨌거나 두 개의 대차 대조표를 만드는데 하나는 HS report ID. 그러니까 하나는 홍길동의 재무제표에 소속되는 걸로 하고 하나는 델타 항공의 재무제표에 소속되는 것으로 해서 두 개의 밸런스 시트를 만듭니다. 그렇죠? 밸런스 시트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밸런스 시트 보시면은 이렇게 ID는 있어요. ID도 있고 그리고 파이낸셜 리포트 ID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델타 항공의 파이낸셜 리포트 ID죠. 그죠? 파이낸셜 리포트는 지금 날 로드이다. 현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갭 어카운트도 닐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밸런스 시트를 우리가 리포트, 그러니까 HS 리포트를 보시면은 홍길동의 리포트입니다. 우리가 밸런스 시트를 이렇게 홍길동의 리포트를 ID로 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홍길동의 리포트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홍길동의 리포트를 보시면은 여전히 밸런스 시트 항목이 이렇게 어디 있나요? 이렇게 not loaded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프리로드해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더 정확하게 하는 방식은 아예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 시트 각각을 각각의 리포트에 추가하는 겁니다. 여기 HS 리포트 이전에 봤던 거죠. 이전에 봤던 HS 리포트와 델타 리포트에다가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들었던 밸런스 시트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했으면 여전히 날 로디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로드를 해야 되겠죠. 로드라는 방식 밑에 있는 이 문장입니다. 프리로드에서 홍길동의 리포트와 그리고 델타 리포트 각각을 밸런스 시트만 프리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수플도 프리로드할 거예요. 왜냐니까 각각의 리포트들은 소속되어진 수플이 있죠. 그죠? 리포트를 보시면은 리포트의 수플이잖아요. 이렇게 수플. 각각의 리포트는 소속된 수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면은 어디 있었나요? 보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데 요 위에 적혀 있나요? 보시면은 이제 각 수풀은 구매자는 구매자 수풀이 그 엔티티의 재무제표를 관리하고 그죠? 재무제표는 갭 어카운트를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 수풀은 소속 엔티티들의 갭 어카운트 및 재반 재무 항목들의 수치를 조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각 수풀은 소속 엔티티들의 재무제표를 다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각 재무제표들은 따라서 소속되는 수풀이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다시 프리로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리로드 하면은 자, 프리로드가 됐죠? 좀 크게 열어서 보겠습니다. 두 개를 프리로드 했습니다. 두 번째 걸부터 볼까요? 프리로드 델타 리포트에 프리로드 한 겁니다. 델타 항공의 파이낸셜 리포트에서 먼저 밸런스 시트가 프리로드 됐죠. 그래서 밸런스 시트에 있는 항목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밸런스 시트 BS에 이러한 ID도 있고 그죠? 여전히 이 친구들의 갭 어카운트는 0입니다. 표준은행 계좌는 0.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 리포트에 소속된 엔티티, 이 리포트가 누구 것인지 엔티티 아이디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리포트의 아이디가 있고 그리고 수풀도 프리로드를 했죠. 그래서 이 리포트가 소속된 수풀들의
수풀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수풀은 할림 카운티, 할림읍의 델타 항공이지만 할림읍의 소스된 코드가 어쩌다 보니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 수풀의 고유한 아이디는 이러하고, 그래서 이 수풀의 코드 되잖아요. 수풀 코드는 이렇게 10진수로 전환돼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6진수로 넣었죠. 근데 10진수로 전환돼서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국가 코드. 이 국가 코드는 한국입니다. 한국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 이 수풀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코딩의 복습을 하고 차분하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